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반가운 아티스트의 새로운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습니다. BTS의 멤버 지민님이 솔로 2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로 2집 발매와 함께 뮤직비디오 후가 금요일 낮 1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낮 1시 정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R&B 힙합 넘버를 지민님이 보여주고 계시긴 한데 확실히 레트로 바이브가 있어요. 제가 뭐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BTS 멤버분들 특히 솔로 앨범이 나올 때의 그 바이브들이 생각보다 트렌디한 음악적인 바이브보다는 레트로 바이브에 가까운 음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 곡 듣고 지민님이 저스틴 팀벌레이크 같은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와, 이게 거의 2002년? 2003년식 R&B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Y2K 시대, 그러니까 한 2년 뒤? 3년 뒤? 약간 그때의 느낌이었거든요. BTS 멤버분들의 그 음악적인 세계관,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음악이 요즘 트렌디한 음악보다는 예전에 어떻게 보면 뭐 찬란했던 예전 음악들, R&B, 힙합 이런 것들 다 올드스쿨 바이브가 좀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만큼 저는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정말 좋고 그룹 앨범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고 음악적으로 깊이도 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군복무 때문에 서로 엇갈린 시간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들이 다시 뭉쳤을 때 그 시너지가 굉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님의 후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게 진짜 얼마만입니까, 진짜? 얼마만이에요? 오우! 와, 아마 많은 분들이 기타루 때문에 아마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 같은 아티스트의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ike I Love You죠? 약간 Like I Love You의 2024년 버전 같아. 와, 목소리가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이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R&B 바이브가 있거든요. 경쟁력이 있는 목소리 같아. 그러니까 뭐 다른 미국 본토의 어떤 아티스트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고음으로 올라갈 때 약간 진짜 진성 고음인지 가성인지 약간 헷갈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매력적이야. 와, 사실 제가 멜로디를 듣고 좀 의아했던 게 약간 우리 한국 가요스러운 그런 멜로디와 뭔가 미국 아메리칸 R&B 같은 바이브가 이렇게 섞여서 들리는 느낌? 그리고 BPM이 생각보다 빠르고 곡의 전개 방식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가니까 너무 듣기에 쾌감이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눈 감고 들어도 미국의 본토에 있는 R&B 가수들과의 경쟁력에서 이제는 밀리지가 않을 것 같은 목소리예요. 진짜 이게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뭐 K-POP 아티스트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가 유니크해. 근데 요즘은 이렇게 원테이크로 촬영하는 듯한 뮤직비디오가 인기인 것 같긴 해. 야, 진짜 이거 저는 이 영상 보고 나니까 그 저스틴 팀벌레이크 솔로 앨범이 아마 저스티파이드인가 그럴 건데 그거 듣고 싶어져, 오랜만에. 와,
안무도 제가 뭐 춤은 잘 모르지만 안무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와 이거 이 장면 마치 그 80년대 90년대 그 VHS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상점들 보여줄 때도 왜 뭐 80년대 90년대 미국 뭐 다운타운 업타운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상점들 있잖아. 묘사를 되게 잘했네. 순간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컬러라서 그렇지 만약에 흑백이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신스팝 유명 아티스트 중에 제인 차일드의 Don't Wanna Fall In Love 같은 뮤직비디오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어벤져스가 나올 것 같은 난장판이야. 와 근데 노래 진짜 특이하고 좋다. 저는 BTS 뭐 다이너마이트 그 이후부터 지금 음악까지 약간 뭐 멤버들이 미국 본토의 느낌을 내려는 사운드들을 계속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굉장히 좋아해 왔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본토에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로컬라이징 된 K-POP 사운드 같은 게 두 개가 완전히 섞여버렸어. 그래서 좀 재밌는 흥미로운 멜로디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스틴 팀벌레이크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민님의 앨범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엔싱크에서 솔로로 활동했을 때 이제 대성공을 거뒀던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데뷔 앨범이 그 저스티파이드인가 있잖아요. 저는 그 앨범을 진짜 R&B 최고의 명반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때의 바이브 같은 게 막 느껴졌어. Y2K 시대에 거의 2년에서 3년 후에 나왔던 음악들이 지금 약간 그런 바이브들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동양적인 느낌의 멜로디가 조금씩 들어가면서도 미국 본토의 느낌도 또 느껴지면서도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화면들 80년대 느낌도 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BTS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그룹 앨범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적인 퀄리티가 미쳤죠. 진짜 와 이대로만 계속 곡 뽑아주면 나중에 그룹 앨범은 어떨지가 너무 기대돼. 지금 군복무 때문에 뭐 음악이 못 나오고 있지만 한층 더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된 음악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와 이런 앨범이 K-POP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지. 진정한 퀄리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레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